경북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권전탁, 임종식 두 전직 교육청 정책국장 간의 지난주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가 임종식 전 국장의 승리로 끝나면서 오늘 권전탁 전 국장이 후보 사퇴를 선언했습니다. 권 전 국장의 사퇴로 보수 후보군이 김정수와 안상섭, 이경희, 임종식 후보 등 4명으로 좁혀진 가운데 추가 단일화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앞서 도내 진영 후보에는 이찬규 전 전교조 경북 지부장을 단일 후보로 선출하면서 경북 교육감 선거 사상 첫 보협 대결 구도가 형성된 상태입니다.